대한민국 경기도 파주시 임진강변. 저희는 저 독수리가 천연기념물 243호예요. 천연기념물 제243호인 독수리가 찾아왔습니다. 네, 지금 비가 와서 잘 안 보이는데 겨울이면 몽골에서 날아와 이곳 임진강변에서 겨울을 나는 녀석들이지요. 오늘은 해친 상태였던 독수리를 날려보내는 날입니다. 건강해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쳐다보는 눈동자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라도 보내는 듯합니다. 자연의 품으로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지를 못하고 있네요. 힘껏 날아보려 하지만 얼마 못 가 다시 앉고 말았습니다. 여기는 독수리 먹이를 주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독수리들이 먹고 난 가축들의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습니다. 굶주린 독수리에게 줄 가축의 사체들을 이곳에 먹이로 가져다 놓게 되었지요. 폐사된 닭들이 쌓여 있군요. 바로 이곳에서 탈진 상태로 발견되었던 독수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비행으로 탈진한 상태여서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던 독수리였지요. 독수리는 야생에서 동물들의 사체를 먹는 청소부라고도 하지요. 이 녀석들은 사냥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사냥해 놓은 먹이만을 찾아다니지요. 우리나라는 호랑이, 사자, 표범 등 야생 동물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독수리들이 주로 먹는 동물들의 사체가 없기 때문에 가축의 사체를 독수리 먹이로 주는 것입니다. 먹이를 주다 보니까 이곳을 찾는 독수리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지요. 폐사된 가축들로는 늘어나는 독수리들의 먹이로 한계가 있습니다. 어쩌면 독수리들을 위한 가축을 길러야 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다시 힘차게 날갯짓을 해보지만 이내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좀처럼 날지 못하는 이유는 젖은 날개 때문이 아닐까요? 오랜 시간 날개를 펴고 눈보라에 젖은 날개를 말리고 있나 봅니다. 독수리의 부리는 날카롭습니다. 먹이를 찢어먹기 용이하답니다. 독수리의 발톱 또한 날카롭습니다. 독수리는 날개 길이가 70에서 90cm 정도 됩니다. 날아보려고 날갯짓을 해보는 독수리. 독수리가 자연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끝에 드디어 날았습니다. 이제 독수리가 북한을 거쳐 몽골로 이동해 여름철을 보내고 다시 겨울을 맞아 이곳 파주 임진강변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All right, please press the subscription button.